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골드릿이 만들었어요. 자, 이걸 보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비디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매트릭스예요. 체인지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뭐냐, 이거를 아이콘으로 이 금항아리라고 그러는데 파도 골드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파도 골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예요? 내가 변한다고 했을 때 손해볼 수 있는, 뭐가 안 나옵니까? 이게 목발, 크라치라고 해요. 목발은 두 개 이렇게 짚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크라치. 이 아이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콘을. 또 노체인지 했을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편안함, 멀메이드, 자기 애인이야, 멀메이드, 인어공주 같은. 그 다음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악어떼가 물어 뜯어가지고 지금의 편안함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거, 엘리게이터, 악어떼가 물어 뜯는다고 말이야. 이 네 개의 아이콘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개의 아이콘. 자, 일단 이 네 개의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우선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십시다. So, when you concentrate on one aspect, and the other person concentrates on another,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 사람들한테 변화를 시키려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에 맞춰서 내가 변화를 제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엘리게이터가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여기다가 파로브골드를 이야기해봤자 이 사람 귀에는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그 유익한 그 하나의 아이콘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변화의 득실만을 생각을 하면서 변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득실도 생각을 해야 올바른 어떤 변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득실도 같이 생각을 해야 그 자기가 정말 변화할 것과 바꿀 것과 바꾸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방법, 거기에 미스테이크를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도 했다시피 이런 이야기들, 당근과 채찍, 목표 설정, 헝그리 정신,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매트릭스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변화했을 때의 이쪽의 이야기야. 그리고 이거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의 엘리게이터 이야기. 파로브골드하고 엘리게이터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그 단계 아니냐. 이런 것 여러분 잘 보십니까? 세우적 앞에서. 근데 이분들이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8억 골드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 뭔데 정말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8억 골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옥? 그래 나 지옥에 갈란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뭐 네가 지옥 간다고 해서 내가 안 가냐 가냐. 아니, 그게 이 엘리게이터가 되질 않아요. 근데 티켓 들고 요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될 리도 없고 파도 골드도 아니고 엘리게이터도 아니야. 근데 이 영역은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좀 가만히 내버려 둬. 나 지금 있는 대로 내가 살게. 나 그래도 행복하거든? 그리고 내가 변화한다 그랬을 때 사이비 교주나 만나가지고 내 가산 탕진할 그런 리스크는 네가 어떻게 보장을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굳이 뭐 이 예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자, 뭐 종교적인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네 개의 아이콘을 이런 매트릭스에다 딱 놓고 한번 넣어봐 보시라, 기억을 해 보시라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의 이야기가 이 네 개의 아이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 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유치하지만 파로브 골드, 파로브 골드, 파, 항아리, 골드 항아리, 금 항아리. 그다음에 그냥 크라치, 목발, 크라치. 크라치. 그다음에 머메이드. 그다음에 여기는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기왕에 그냥 영어로 외워두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아이콘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